원래 아까까지는 복권을 드렸는데 복권이 9시가 지나가지고 지금 네 아까 다 나눠드려가지고 술이 많이 드신 테이블 혹시나 해서 긁어봤는데 5,000원짜리가 맞았대요. 안 맞춰보고 가셔가지고 저한테 5,000원짜리가 떨어졌어요, 여러분. 제가 명절 때마다 로또 복권 한 장씩 드리는데 오늘 시간에는 또 못 써가지고 내일부터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청곡은 다 전에 드린 것 같아서 다른 곡 또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곡이 좋을까요? 오늘 9월 말일이에요, 여러분. 이제 9월달이 말일도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. 이제 한 시간 있으면 10월이 되고 2023년도 딱 그 3개월 남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올해 세웠던 계획들 또 이쯤 되면 한 번씩 내가 잘 진행하고 있나 이런 느낌으로 점검해 보기, 또 날씨도 딱 너무 좋은 때 같아요. 계획도 점검을 해보시지만 또 내년에 새롭게 여러분들이 또 저질러야 될 일들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생각하시면 어떨까. 저도 요즘 곰곰이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새해에는 어떤 서비스가 좋을까, 어떤 안주가 좋을까, 또 어떤 술이 좋을까, 어떤 칵테일이 좋을까 좀 연구해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메뉴판에 혹시 좀 부족했던 면이나 또 여러분들이 이 메뉴 이런 거 좀 있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가 참고해서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6개월에 한 번씩 리뉴얼 하는데 저희가 내일부터도 리뉴얼 아직 제가 메뉴판은 며칠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내일부터 칵테일이 한 15가지 정도 추가될 예정이고 또 안주도 한 5가지 정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여기 클라비스 3년 전에 인수했을 때는 치즈 안주밖에 없었어 가지고 제가 조금 식사되는 메뉴로 소세지 이런 안주를 좀 지금 추가한 상태인데 또 조금씩 해보면서 한꺼번에 많이 변화를 저희가 주방이 좁아가지고 못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다가 다음 달부터 추가되는 메뉴들은 제가 그 수제로 만들어서 주시는 그 업장에서 특별히 강남에서 공수해 가져오는 잠봉이 있어요. 그 잠봉으로 잠봉 배를 해드릴 거고요. 또 지금 38,000원대로 소세지 한 4인용 소시지 플래터가 있는데 두 분이 오셔서 다 못 드신다는 의견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한 2만원대로 반 정도 분리해서 따로따로 드실 수 있도록. 그 소세지 종류가 세 가지예요. 킬바사, 살시차, 초리조 이렇게 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드실 수 있도록 분리해서 드리고 또 맥주도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골뱅이 안주 하나 추가 들어가고 또 떡볶이 드시고 싶다는 분들 계셔서 떡볶이도 추가될 예정입니다. 조금 주방이 좁아서 뭐 예약하고 오시면 더 좋은데 모든 메뉴는 제가 직접 다 조리하거든요. 조금 많이 보관했다가 쓸어놨다 드리는 안주보다는 그때그때 신선하게 드리기 위해서 바로 조리하는 방식이랑 조금 대기하시는 시간이 한 15분, 20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성 들여서 준비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음 달부터 많이 찾아주십시오.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아까 임재범 씨 노래 신청하셔서 임재범 씨 곡 한 곡 너를 위해라는 곡 전해드려볼게요. 특별히 오늘 말일이기도 하고 또 나머지 3개월 동안 사실 추석에는 뭔가 나한테 감사히 해주는
사람들에게 선물도 하고 또 가족들한테 용돈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잖아요. 그렇긴 하지만 혹시 또 빼놓으신 분들이 없나, 또 그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나한테 추석을 위해서 선물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 되시라고. 뭐 그런 가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를 위해라는 곡 골랐습니다. 전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